오늘은 파도가 이렇게 치는 날 포항 북부권으로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오늘 파도가 와서 보니까 약 2m에서 3m 사이 그 정도가 넘칠넘칠 되고 있는데 장난 아니야. 근데 이렇게 파도가 있는 날에 잡히는 어종이 뭐가 있죠? 큰 고기의 대어들이 많습니다. 농어, 농어. 그다음에 장어, 장어. 감성도. 감성도.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력됐어요? 어떤 입력이요? 방금 말 있는 거 못 들었어? 장어랑 장어랑 틀린 거예요? Let's get it! Let's get it! 자, 채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바늘 만드는 거 알려주세요. 입질 오면 달려가다 자빠질라. 뭐, 자빠지는 거 뭐? 그럼 한두 번, 한두 번 자빠지겠어요. 그럼 꿀지. 그리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가마솥, 삼계탕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형님들. 네. 자빠지면 유튜브가. 그냥 유튜브가 아니야? 그냥 유튜브가. 아니야. 생긴 게 유튜브가 아니야? 오, 왔어, 왔어. 왔다! 보이세요? 왔다, 왔다! 왔다! 진짜 왔다! 오! 오!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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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어, 왔어! 진짜 크다! 자세 보여, 자세? 자세 보여? 우와, 이거 이야, 진짜! 진짜 크다!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아요! 아까 보고라고 들린데? 와, 이거 뭐야? 우와, 대박! 대박, 진짜 대박! 왔어, 왔어! 얘 입질 컸죠? 얘 입질 컸죠? 오! 장어, 장어! 장어 1수! 와, 대박! 아, 돌 떠야지 뭡니까? 자, 이 정도면은 무슨 급이에요? 왔어, 왔어. 이 정도면? 장어 왔어. 컸어. 아, 죄송해요, 형님들. 바카스! 1수! 바카스? 바카스! 바카스? 바카스 인정? 바카스 인정? 와, 오! 오, 뭐야, 뭐야? 형님들, 눈 부시겠다. 네, 와. 잘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정 바꿨습니까? 어, 예, 진정은 바꿨습니다. 1번 지금 뭔가 느낌이 멜랑꼴랑해요, 형님들. 오케이, 1번 입이 살짝. 올랑말랑. 올랑말랑. 자, 오늘은 형님들, 자, 우선 요, 가마솥으로 이용해서 삼계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마솥 크다. 와, 여기에 몇 인분까지 할 수 있죠? 여기에 네. 한 100명 정도 먹을 수 있어요. 100명 정도? 100명 정도. 와, 막나니 넣고 뚜껑 닫고 싶다. 이야, 그럼 조용해질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약물, 5시간 달인 약물 어머니가 뿌려 왔어요. 아, 역시 뿌리 전문. 뿌리 전문. 뿌려 왔습니다. 네. 아, 흘리면 안 되지, 한 방울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넣겠습니다. 8마리. 삼계탕 8마리. 갖고 왔습니다, 형님들. 네. 어제 여러분들 우리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네. 누드 다. 네, 누드 다 보셨죠? 각종 약재를 갖고 왔습니다. 화력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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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어? 비주얼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부탁해요. 또 얼른 뛰어오네 또. 아, 행님다. 놀래미래서. 근데 중요한 거. 죽어 있어? 아, 입에 제대로 걸렸네. 뭐, 아, 삼겼어. 아까 전에 입질 크게 왔었거든요.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 보이십니까? 물 색깔 봐봐, 물 색깔. 와, 여러분, 와, 지린다, 양념. 여러분, 냄새 어떠세요? 아, 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약 올리기 있기, 없기. 와, 진짜, 냄새. 와, 냄새 지린다. 오. 와, 끝내주네요. 와. 왔어! 큽니까? 큽니까?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나왔어요. 사이즈 왔어.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오! 장어인데 아까보다 조금 작은 장어. 헤이! 야, 온다! 왔다, 왔어! 예! 아, 우와, 장어 사이즈 봐. 야. 자, 이거는 무슨 급입니까? 이거는 네? 이무기급. 예? 네? 이무기. 아까는 바꿨었는데, 이건 이무기다. 아, 차도 왔나? 이무기. 커서 오라고 보내줄게요, 여러분들. 네. 자, 잘 갔다 올게요. 자, 우리는 보내줄 때 보내줍니다. 안 보여요? 당근 네잎 클로버. 하지만 지금 바로 맬게요. 잘 들려요? 오케이. 여러분, 행운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네잎 클로버.
나 이런데 야, 짬뽕 야채 준비. 야채 준비 완료.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갑니다 형님들. 짜라라짜라라라. 우와. 아, 여러분 보이세요? 국물 색깔 봐. 국물 색깔 누른 거 봐. 우와. 와, 진짜 제대로 우러났다. 어떻게? 이게 바로 삼계짬뽕이다. 이게 바로 삼계짬뽕이다. 한번 맛 보겠습니다, 형님들. 네? 맛 한번 볼게요. 아, 국물 잘했다. 불맛 보소. 오, 미쳤네, 아, 진짜. 와, 불맛 줄인다, 형님들. 어제 불맛이 이렇게 나네요. 응, 나죠. 미쳤다. 육개장 같으면서 짬뽕이다. 아, 그럼 진짜 맛있어요, 짬뽕. 와, 삼계짬뽕 뭐 이렇게 맛있다? 삼계탕을 해서 삼계탕 육수로 짬뽕을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맛입니다, 여러분. 와. 아. 진입니다, 진짜 국물 맛. 와. 팔아도 되겠다,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해. 어째 팔아도 되겠다. 면이랑 살 발랐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뻑뻑살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네? 그냥 맛있다. 뻑뻑살이 이렇게 부드러워. 와. 와. 와, 짬밥 진짜 잘 먹었습니다. 우완뽕. 삼계짬뽕 우완뽕. 진짜 여기 와서 한 그릇 다 비워본 적 오늘이 처음이에요. 근데 콩국수도 비웠던 것 같은데? 콩국수도 비웠어요. 콩국수 때는 내가 국물 남겼잖아요. 국물 조금 남긴 국물 남겼는데 지금은 국물 엄청 많이 들어갔고 짬뽕 국물까지 다 먹어버렸어. 완뽕 완뽕 말 그대로 완뽕. 최고 최고. 불맛 확실히 있죠. 불맛도 불맛이고 짬뽕 불맛이야. 내 눈앞에서 짬뽕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너무 대단하고 신기했고 맛 또한 최고였어요. 아, 저는 진짜 올 때마다 정말 맛있는 요리를 먹고 정말 행복하게 촬영을 하다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그러면 1번, 2번 미끼 갈고 그 다음에 던져놓고 소통하면서 여기 먼저 잠시 치우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보시기 안 좋으니까 예. 자, 미끼 교체!